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오늘 튜닝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배기 튜닝 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이게 R3가 요거 배기관 요쪽이 조금 저는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순정 파트 같은 경우는 요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는 여기 안에 이런 가스 브래킷이 들어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싸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링킹하는 그 연결하는 이런 파이프를 따로 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얘를 한번 샀다가 사이즈가 안 맞아서 가스 브래킷을 샀는데 얘도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거를 하나 더 샀어요. 요거 요 지금 여기가 제가 새로 산 브래킷이고 이게 머플러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외경이 31mm, 그래서 요쪽 외경이 31mm이기 때문에 32mm짜리 요쪽이 32mm고 여기는 보통 이제 아크라포빅 같은 경우 51mm가 많아가지고 51mm, 32mm짜리 사시면은 신형 R3에 딱 맞는 그런 파츠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소리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뿅.